토머스 제퍼슨 명언 세 가지. 나는 책 없이는 살 수 없다. 현실적 조언 삶의 지혜. 토머스 제퍼슨, 그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독립선언문의 주요 작성자이자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제퍼슨은 외교관, 건축가, 철학자이자 미국의 공화주의 이상을 장려한 건국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의 세 가지 유명한 명언. 나는 책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인용문은 배움과 지식에 대한 제퍼슨의 사랑을 반영합니다. 그는 열렬한 독자이자 책 수집가였으며 그의 방대한 도서관은 의회 도서관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자유의 나무는 때때로 애국자와 폭군의 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 유명한 문구는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 적극적이고 때로는 혁명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퍼슨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정직은 지혜서의 첫 장이다. 여기에서 제퍼슨은 현명한 의사결정과 리더십을 위한 기본 자질로서 성실성과 정직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제퍼슨의 작품 독립선언문 초안을 작성하는 것 외에도 제퍼슨은 자신의 집인 몬티첼로 만터셀로와 버지니아 대학교를 디자인했습니다. 둘 다 건축 혁신과 아름다움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또한 정치, 교육, 농업, 철학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광범위하게 글을 썼습니다. 제퍼슨에게서 영감을 받은 실용적인 조언. 평생 학습 수용 항상 지식과 기술을 확장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 시민의 의무에 참여하고 자신이 믿는 바를 옹호하십시오. 혁신 촉진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퍼슨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삶의 지혜. 이상주의와 실용주의의 균형을 맞추세요. 큰 꿈을 꾸되 현실에 충실하세요. 폭넓은 관심사 배양 균형 잡힌 삶을 위해 열정과 취미를 다양화하세요. 교육과 비판적 사고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다른 사람들의 학습을 장려하세요.